자, 우리 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성곤 선수입니다.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신나게 해준 오늘 마무리 티스였습니다. 정성곤 선수, 네, 소감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6회까지 이기고 있었다가 뒤집혔는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뒤집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덕분에 승리한 것 같다라는 감사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정성훈 선수 계속해서 좋은 투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몸 상태나 컨디션 다 괜찮은가요? 시즌 초반이랑 뭐 별 다를 거 없고요. 잘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체력적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거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우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해서 멋진 호투 펼치는 모습 기대하겠고요. 오늘 응원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주십시오. 지금 뭐 승패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끝까지 해주시면은 좋은 경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훈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결승타의 주인공 강민구 선수입니다. 더 크게! 강민구 선수! 야, 오늘 KT위즈 팬 여러분들께 강민국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슴에 크게 깊이 박아주신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이기고 있다가 역전될 때 좀 실수해가지고 역전됐었는데 일단 대훈이 형한테도 미안해가지고 일단 팬은 안 하게 해주고 싶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 왜 근데 울먹울먹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씩씩하게 아니라고. 자, 강민 선수 많은 팬 여러분들 응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강민국 선수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좀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는 크게 잡지 않았는데 일단 팀에 많은 승리를 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어가지고. 개인 목표보다 일단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니까 그 응원에 보답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또 더 좋은 활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주십시오. 일단 화요일 날 이번 주 좀 많이 이겨가지고 좋은 성적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게임 남았으니까 두 게임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일도 모레도 주말 경기까지 또 좋은 모습, 또 승리하는 경기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T위즈 크게 외쳐주시면 팬 여러분들이 화이팅 함께 해주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KT위즈! 강민구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처럼 내일도 승리하는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내일은 토요일 경기 5시 경기입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경기장 많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가하시는 길 조심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